from this video, you can begin to grasp the scope of some of the things that the person who is about to speak to you is doing throughout the world. And it's a great privilege for all of us, I believe, here to welcome him here tonight in Latvia on the 39th city of his 100 city speaking tour. I want to remind you again that Reverend Moon is almost 86 years old, and he is putting such effort into his goal of building a world of peace and goodness. So let's all rise, and truly, with all of our heart from Latvia, welcome the Reverend Dr. Oh,
그렇다면 이 상관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먼저 인간 개인을 놓고 보면 우리 모두가 창조의 주인자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은 남성주의 대표한 아담과 여성주의 대표한 하와였습니다. 그들이 창사람의 인격자, 즉 창사람의 주인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부와 자식의 관계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여러분도 기도를 통한 신비스러운 경지에 들어가서 이웃의 중심을 구원하고 물어보십시오. 그다 반대되는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상 중요하고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구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부자의 관계가 갖고 있는 특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과 생명과 결핍과 부모의 사랑은 존재되지 않고는 우리의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절대적인 창조의 상대로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일러는 아들들이 되는 촉이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만일 그보다 더 높고 귀한 자리가 있다면 인간의 영혼도 그 자리를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는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리는 당신을 위해 숨겨놓고 당신의 자식이요 사람의 전대 상전일 때는 아담 사람에게는 두 번째 좋은 자리를 세워 창조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창조원에서는 100% 당신 전체를 투여하시어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의권, 동창권, 동고권, 상속권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첫대자라고 하지만 당신 한다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좋다는 말, 행복하다는 말은 한다서도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반드시 상대적 관계를 갖춘 자리에서라야 성립됩니다. 평생을 성악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도 고인년에 보내져 혼자서 목이 터지라고 노래를 준다고 해서 행복하겠습니다. 자전하는 하나님께서도 기쁘고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의 상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려야 할 상대자로서의 인간은 어떤 모습이야? 하나님 아들이라 딸을 부를 수 있는 부를 수 있고 당신이 당신과 동등의 자리에 서 함께 창조의 위협을 완성할 수 있으며 천지 만물을 모두 상속해 줄 수 있는 자식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인상적 출발점은 어디에 두신지 아십니까? 위에서 존재한다는 원칙, 위에서 존재한다는 원칙에 당신의 이상적 출발점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론의 실천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 출발의 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식된 인간의 책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교자, 중심, 성인, 성자, 가정의 도리를 다하는 창사람의 가슴이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심정 내정을 알아내고 아담 해와의 타락 이래
수천 수만 년의 태풍 속에 살아왔은 하나님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역사의 배후에서 수란을 감당하신 것은 하나님이 못나고 무능 능력이 없어서라. 바람을 잃어버린 아담의 하와의 즉 완성한 후 아담의 현을 기다려야 할 복귀 선대역을 긴 말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권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당신 스스로 영원의 기준에 세운 천류 원칙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하의 타락에 역사님과 하나님의 가슴에 가장 아픈 한으로 남아져 내운 것이 무엇인지야. 하늘의 핏줄을 잃어버렸어. 나중에 천국마저 잃어버린 삶. 생명보다 귀하고 사랑보다 더 귀중한 것이 평통입니다. 생명과 사랑에 합하여 창조해놓은 것이 이중의 생명이 없어도 안 되는 것이고 사랑이 없어도 혈통은 창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 생명 혈통 중 그 열매가 혈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핏줄 속에는 찬사랑의 씨가 들어가 있고 한 생명의 몸이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이 핏줄과 연결되면 하나님께서 이상하신 이상입니다. 즉 인격 완성도 가능합니다. 이상 가능도 생겨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 이상과도 출현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빛나는 이렇게 상도되는 혈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명심해야 합니다. 핏줄이 없으면 생명은 물론 사람도 떠나가 핏줄이 남아야 살아있는 자신의 전통이 남아지고 혈통이 전설하야만 부모의 순결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제공하는 첫 번이자 마지막 필요 충분 조건은 참된 핏줄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그런데 생명보다 바꿀 수 없는 이 핏줄을 참 생명과 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구성을 돕고 있는 육수인류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 없는 사탄의 열매로 전락하고 하나님께서 지은 농사가 태풍을 만나 가을에 추수하시려 했던 그 동산이 여전 동산이 있습니다. 아담의 혀와 두 아들들을 길러 참사랑을 꽃힌 참생명을 꽃피고 혈통을 꽃피운 곳에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영원한 혈통의 주인과 가족 그리고 나라를 수습하여 했던 것이 하나님인가 이 하나님이 인간 창조 이상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거짓입니다. 사탄의 소유권으로 떨어지고만 천지가 캄캄해지고
지역으로 변하여 버린 하나님께서 없어져 버린 그런 처참한 세계가 되어버린 사실을 인간은 지금까지도 모르고 원수의 빛이 생명선 인류를 찾아가 거기에 목을 걸고 살아가는 군상들이 오늘 탈에 흐리는 인류의 초장한 모습. 그래서 이 세계를 지상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파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그들을 당신의 축복하여 결혼시켜 하늘의 소유권까지도 완전히 존수해 주려 했습니다. 우주 만세의 소유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상속해 주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있었던 수준으로 넓어만 사랑하는 자식의 상속에 주기 위해 평생 땀 흘리고 모든 재산을 하룻밤 사이에 강릉에 몽땅 빼앗아버린 부모의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혈통권을 빼앗아 자식을 잃어버리고 모든 나라와 세계의 소유권까지 내어주더만 하나님이 서럽고 원통한 심정을 알 때가 따라서 혈통권과 소유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길은 사탄을 자유불복시키는 길밖에 없다. 사탄을 자유불복시키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원수를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참사랑의 힘으로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참아버지 참어머니의 기쁨으로 맞다니 좋아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내고 한 달을 지내고 1년 지내는 동안 인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본 하나님이었느냐는 것입니다. 1년을 보사하고 1년을 보사하고 단 한 시간이라도 그런 사람을 만나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보통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수천 수만 년을 거쳐오면서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거리가 생겼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맺을 수 없는 작은 사이가 되었는지를 아는 데가 없었다. 아담과서 들었던 가인 아벨의 아벨이 투쟁 역사는 인류 역사를 농담 절 전쟁과 간통의 역사로 만들어놓고 왔습니다. 작게는 인간 개개인의 몸과 마음의 작동으로 윤호가 유효할 때 말이 차이가 국민의 몸과의 간통으로 크게는 국가와 세계가 더 나아가서는 전세계 전세계가 물본주의와 신본주의로 달라져 대립투쟁이 나왔습니다. 또 너의 이기적인 개인주의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열어보고 있습니다. 인류의 소망이 미래의 약속인 젊은이들을 폴리섹스와 마약의 노예로 전락시키다고 물질 만능주의에 받은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만을 눈에 어두워 하루에도 수만 명씩 굶어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수천 년 묵을 가인 아벨의 역사를 매듭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세계 평화를 주창하며 출발했던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이 지난 60년간을 바쳐 노력했지만 아직도 세계 평화는 여호와의 분입니다. 몸과 마음이 가인 아벨 판유도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천명을 받들어 출발하는 아벨적 유엔이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분을 깨끗이 청사해 줄 수로 해줄 행운을 합수고 되었지만 이 땅에 합당한 상대가 나타나냐. 만일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참모의 자리에만 쓸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 꿈에라도 현명하여 헬리콥터로 대응을 운반하고 달을 옮겨서라도 공중에서 기쁨의 번개를 만들고 황해의 천둥을 울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있는 여세상 처음으로 잃어버린 아담의 자리를 찾아서 창세를 주인 자를 확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류의 창문으로 인심을 받고 일어난 레브레몬이 오늘 여러분과 동시대 분에 살았다. 같은 공기를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타락의 후예는 인류를 구하는 행적 참부모의 자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후에 2001년 13일에는 복지선을 책임져 오신 종적인 참모로서 즉 하나님을 해방에서 속박 해방시켜드린 하나님 왕권 지기실을 공헌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위한 역사상 최고 최대의 축복이요 절대 인류를 영원한 승리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해방 속박을 받게 된 승리사적 절대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에게 그렇게도 끈질기게 해결했던 거짓 사탄의 혈통을 과감히 잘라내 참부모님의 참된 혈통의 뿌리에 저 부족을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돌감나무로 일생을 마치 우를 보는 자식을 품어서는 안 된다. 돌감나무로는 천년을 살았던 돌감나무의 씨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어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돌감나무의 신세로부터 탁출한 씨를 찾을 수 있는가? 하늘의 성스터인 혈통을 갖고 있는 참부모를 통해 결혼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참 감남을 위해 적품을 받는 것입니다. 혈통을 바꾸게 하는 씨를 받을 수 축복은 중생 부활 영생에 삼다는 게 축복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참부모로부터 결혼 축복을 받고 이상가족을 이루어 죄 없는 순수한 참된 생을 받는 최선의 길은 교차교배입니다. 교차.
인정, 문화, 국정, 종교를, 종교를 뛰어넘어 하나님 아래 일로 한 가지를 맺는 대를 하나님의 눈은 피부색이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국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교한 문화의 대비 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수많은 민족에게 거짓 꿈으로 군림해온 사탄 악마의 속임수에 지내지 않습니다. 가장 조작하고 싶고 꿈에라도 만나고 있는 원수 집안과 결혼 축복을 통해 한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원수의 감정에 젖어 있던 부모들의 협조는 사라지고 새롭고 강력한 참사랑의 빛들이 창조되었습니다. 가정이 되어서 원시의 감정에 젖어 있던 부모들의 혈통은 사라지고 새롭고 강력한 참사랑의 빛들이 참여되는 것을 양가의 자식들이 부부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을 조조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미워하던 원수의 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아들이 사랑을 받는 며느리가 되고 수정처럼 맑고 깨끗한 참된 하늘에 손자 손녀를 안겨줄 때 기쁜 미소를 짓지 않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네. 백인과 흔히 동양과 서양이 유대교와 해외교 더 나아가서 5세 이전에 한 가정이 되어 산수인들이 교차 결혼의 길 외에는 또 무슨 방법이 더불어 사는 삶의 전형은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사랑과 존경, 부부는 상호와 신뢰와 사랑의 바탕으로 형제 자매간은 서로서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가 되어 사는 복음의 자리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라도 참부모로부터 결혼 축복을 받고 하늘의 전통적인 일상가정을 살아 세워야 하는 근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최선의 길이 참사를 드시
실천을 통한 참사랑의 인격자여 참사랑의 주인이 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만이 우리도 참부모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참사랑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참사랑은 공수를 된 무용의 질서여 통하여 행복의 거듭입니다. 참사랑의 본질은 무용을 받겠다는 사랑이 아니고 남을 위해 전태를 위해 먼저 베풀고 구해주는 사람. 죽어도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않는 끊임없이 베풀는 사람. 기쁨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뿐한 어쩌면 내주는 기쁨과 사랑의 심정입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 효도하며 기쁨을 느끼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 일로 창조가 그랬듯이 아무것도 걸려받겠다는 기대나 조건이 없이 베푸는 절대의 불건이 영원적 사랑의 참사랑입니다. 참사랑이 우리의 원천이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주인을 만들어주는 사랑. 참사랑은 하나님의 뿌리요 의지와 힘이 참사랑입니다. 따라서 참사랑으로 맺어지면 영원히 같이 있어도 좋기만 하고 우주는 좋기만 하고 우주는 물론 하나님까지도 물렀다. 탄핵에 오게 된 인간이 만들어놓은 국정의 벽, 인정의 벽, 더 나아가서는 종교의 벽까지도 영원히 정신시킬 수 있는 신의 참사랑의 가치. 하나님의 참사랑의 주의 속성은 절대 인류의 영원한 것이어서 누구나 이 참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게 되며 동참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 들어가는 절대 필요적인 바로 위하는 삶, 즉 참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버려 놓은 애
지도하에 급속도로 진행을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결코 여기에 만족했습니다. 천명을 받고 출발한 본인의 생애, 하늘의 인침을 주어 인류의 창국으로 현원한 본래의 하늘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21세기 현대 과학기술은 이제 대인해협에 터널을 뚫는 것 정도는 문제가 안 될 수준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농사지역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가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탕진하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이래는 지금 역사와 후대 앞에 실로 가공할 만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자라가야 이해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겠어. 전쟁을 쓰고 누가 생각해. 어, 이거는 난 이유리. 아, 탈진이네. 딱! 한 예를 들어보시죠. 미국이 지난 3년 동안 이라크 전쟁에 쏟아 부은 전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0조 원. 200billion dollar. 그 정도 예산은 베이징 개혁 프로젝트 완성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에 이처럼 엄청난 돈을 퍼붓고서 퍼붓는 어리석은 만행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2장 4절의 가르침처럼 이제는 총칼을 녹여 잔디와 버섯을 만든 이 버섯을 먹는 더 이상 이루는 이제 전쟁을 위한 전쟁의 자식들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천문학적인 도문을 탕진하는 해악을 거절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무슨 일은 말입니다. 무슨 일은 여러분들 이거 남한 사람들인데 자, 아, this conference that happens to be in all together with you. I think that this is right. But! You are next to me. How to end up today? How to see you? You are next to me. You are next to me. He is not to the bottom of the ground. You are the person of the rest of the world. 세계 모든 국가들이 영향을 초동을 해요. 대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평화 세계 창군에 청매진하여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버리면 가르치는 참사랑 참생명 참여주의 그대로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북선들 반대했던 망해.
선율을 따라 흥하고 승리해가는 역으로 모두와 어른을 맞추어 이 땅에 참된 가든 참된 사회, 참된 일과 참된 구원을 창조하는 기업들이 됐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탄의 조화를 국회에 이끌어는 종교의 문화의 민족의 격의 노예가 되어 요 생명을 시름과 후회 속에 마치겠습니까? 불쌍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계를 지옥! 이 땅에 실천했으니 세안과 삭당을 창궐 용량들을 바꾸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태어난 천주평화연합은 하나님의 승리여 천국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며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가입되는 기존 유엔 앞에 아벨적인 유엔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평화군이 이름으로 출발했던 유엔군의 영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정부가 물러들어서 그 사료를 다하지 못하고 중도 하체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을 유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천주평화연합은 이제 인류의 복지와 미래를 위한 평화경찰과 평화군을 창설하여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다수대의 책임을 다하도록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축제를 읽고 하나를 위한 그리고 인류 만드는 것 전료 투구하는 슬기롭고 영맹한 세계적인 평화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Thank you.
amazed to see the energy of True Father and also now to see the beauty and love of True Mother. So as they depart the stage, let's really give a warm applause.
Julian, this is number, right? Well, take it away, Julian. Now, I promise you, we didn't set it up like that. Please believe us. We're talking truth here tonight, and honesty, right? So, no, it wasn't fixed. Julia is blessed by God, I guess, and now blessed by some modern technology. So, anyway,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for coming tonight. I really feel that you heard a message which will, as time goes by, become more evident and more clear to you. That is what you heard Reverend Moon saying tonight. He is really speaking God's eternal truth. And there are many different views on him, but you will see this bearing fruit over time. So, again, I deeply appreciate and always appreciate your coming here. And we want to wish you a safe journey home, and God bless you, God bless your families. Thank you very much, and good night. I should mention one thing. On the way out, there might be some confusion with the codes, because some of you, when you came in, did not receive a number, so please bear with us as we sort through your garderobe and bring you your own coat. Thank you.